오늘은 제가 서브 여주 메이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왜 전 항상 드라마 보면 서브 여주가 더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엄청나게 예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메이크업 보러 가보실게요. 자, 오늘 메이크업은 기초 스킨케어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했을 거라고 믿고 바로 베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베이스는 요거 치카이치코 원 해피선 레이어 커버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쿠션을 가지고 온 이유는 케이스가 진짜 귀여워요. 왜 가방에 넣고 다니고 싶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퍼프도 귀엽거든요. 늘 말하지 않았나? 제품을 살 때 성능이 좋고 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랑 케이스가 예뻐서 사는. 오늘은 약간 케이스가 예뻐서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막상 썼을 때는 마음에 들죠. 오늘은 입시로 아이가 평소보다 피부가 약간 노래져서 와서 핑크기를 좀 넣어줄 수 있도록 약간 핑크 베이스 쿠션을 가지고 왔어요. 입시가 많이 힘들죠?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베이스를 할 때 똑같은 얘기만 할 수 없을 경우엔 이렇게 소리를 내주세요. 찹찹찹찹찹찹찹찹찹 이거 찹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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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죠. 방금 들었죠. 여기는 찹찹찹찹. 여기는 톡톡톡톡. 무슨 차이예요? 소리 차이. 아니요.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걸. 이건 소리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 힘의 차이예요. 힘의 차이. 여기는 약간 찹찹 붙게 해주시고 여기는 톡톡톡톡 해서 되게 사뿐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피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찹찹찹찹 하면 주름이 빨리 생겨버리거든요. 늙어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여기는 소리 네가 내봐. 찹찹찹찹. 자 여기는 톡톡톡톡. 이거죠? 아셨죠 여러분? 오늘은 얼굴을 하얗게 해줬기 때문에 이미 좀 외곽은 갸름해 보이지만 또 서브 여주는 날카로운 맛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표독스러운 느낌. 그렇기 때문에 쉐딩을 쓱쓱 많이 넣어줄게요. 여기 턱부터 이렇게 치켜 올려야죠. 이거 이렇게 톡톡톡톡 하게 되면 자국 남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쓱쓱 쓸어주시고 이렇게 정면을 좀 보면서 우쭈쭈. 우리 서브 여주들은 좀 슬픈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쭈쭈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두턱 안 나오고 더 예쁠 수 있죠. 서브 여주들이 원래 주인공보다 더 예쁘잖아요, 사실. 와, 다행이다. 예쁜 사람이라서. 서브 여주를 맡은다. 그래. 근데 제가 지금 막 쉐딩 치면서 여기만 이렇게 치잖아요. 왠 줄 알아요? Why? 서브 여주가 좀 맛이 갔네. 왜냐? 서브 여주가 남주는 빼앗기지만 돈과 권력을 빼앗기지 말라고 광대를 살려두는데 광상학적으로 광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 두드러지지만 않으면 돈을 좀 잘 벌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사기니까 지금 제가 해주는 것처럼 약간 도시적인 느낌 들 수 있도록 광대는 그냥 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서브 여주도 남주 빼곤 다 가질 수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서브 여주가 될 수 있도록 눈화장을 들어가 줄 건데요. 원래 서브 여주는 눈화장에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사용한 제품은 요거 에스쁘아 리얼 쿼드 팔레트 요거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쿼드는 몇 번째죠? 이것보다 똑똑하다니까요. 서브 여주는 어떻게 베이스는 요 컬러 이용해서 해볼게요. 요 컬러 눈을 감고 열을 세어보아요. 1, 2, 10. 서브 여주의 순수한 면이 있네. 밑에 이렇게 잔잔하게 은은한 펄을 얹어주시면 나중에 조금 진한 색을 올려도 조금 무거운 느낌이 덜해지고 되게 좀 뭐랄까? 청초한 느낌. 서브 여주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지만 전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빼놓을 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디 갔어? 아이고 아니네. 어디 갔어? 방금 찾았는데?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주인공 여자애가 울면서 막 서브 여주 의심하는 거지. 야 너 좋은 말할 때 빨리 돌려줘. 그니까 점점 클라이막스로 나가고 있는 우리의 방금 연기 너무 좋았잖아. 빨리 돌려줘 그래서. 자 이어서 여기 요 컬러 이용해서 베이스 마저 깔아줄게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좀 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오늘은 언더도 약간 진하게 갈 거예요. 대놓고 하기엔 좀 안 되지만 착한 느낌이 안 나도록 해주셔야 돼요. 한 번에 얹지 마시고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좀 더 깊이감을 줘서 풍미를 살려줍니다. 이 색에도 약간 맛과 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좋아해요. 예대 갈 친구들 있죠. 미술 할 친구들 있나요? 저도 미대에 다니면서 일단 실기를 딱 했는데 뭔가 완성품이 약해. 그럼 말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교수님이 이게 뭔가잖아 이러면 교수님? 이러면서 앞에서 그 발표를 잘하면 갑자기 교수님이 훌륭한데? 이러면서 점수를 잘 주시죠. 자,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눈 떠볼게요. 네, 이렇게. 자, 이어서 뷰러를 먼저 찝어줄게요. 요건 뷰러는 나중에 찝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아이라인이나 포인트 이런 거 넣어주기 전에 뷰러를 먼저 찝어주면 나중에 아이라인이 찍히거나 번질 염려도 없고 또 속눈썹도 오래 유지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찝는 편입니다. 자, 이어서 코지밍크로 포인트를 넣어줄 건데요. 포인트를 막 엄청 임팩트 있게 빡하게 강하게 넣는 게 아니라 약간 보들보들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약간. 자, 이렇게 포인트 컬러 넣어줄 때는 진한 색인데 얇은 브러쉬로 넣다 보니까 조금 가루가 많이 날릴 수 있거든요. 굳이 막 한 번 칠하고 닦고 한 번 칠하고 닦고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다 해주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죠? 포인트 컬러는 어떻게 넣으라고 했죠? 은근은근, 슬쩍슬쩍, 뭉글뭉글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소리 표현이 너무 좋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아래에 남은 건 이렇게 일단 살짝 털어주시고요. 아까 우리 사용했던 쿠션 있죠? 그 쿠션으로 위에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리가 되니까 밑에 떨어졌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떠볼게요. 이렇게 포인트 넣어주세요. 이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요거 보테니컬 스키니 오토 아이라이너 블랙을 사용해주겠습니다. 자, 눈 앞머리부터 점막 메꾸면서 뒤로 쭉쭉쭉쭉 뻗어가서 자, 아이라인 그릴 때는 한 번에 쓱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어떻게 했죠? 쓱쓱쓱쓱쓱쓱 자, 해봐. 쓱쓱쓱 아, 그거 늦어. 그거는 제 라이너 같은 거 할 때 굳어요. 약간 긴장감을 줘야 돼요. 방금 제가 했잖아요. 자, 이렇게 쓱쓱 쓱쓱쓱쓱쓱쓱 한 번에 이렇게 그으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그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어지면서 실패할 확률도 적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아이라인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친구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쓱쓱쓱쓱 이게 입으로 같이 하다 보면 버릇처럼 돼가지고 되게 잘 돼요. 자, 눈 떠볼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지금 끝부분은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이죠. 여기는 여기 속눈썹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게. 역시 여주는? 올라간 눈이다. 그렇죠. 매력적인 올라간 눈이겠죠? 그렇게 해서 라인을 빼줍니다. 자, 아까는 짧게 쓱쓱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길게 쓱 하고 빼주셔야 돼요. 쓱. 이건 뭐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라임이 미쳤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포인트를 넣어줬던 섀도우 있죠? 그 섀도우로 언더에 포인트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이때 눈을 깜빡이지 않아야죠. 그래야 화장이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간 후에 여주를 모함할 수 있어요. 그렁그렁한 눈물. 자, 하늘 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속눈썹 밑을 짧게 짧게 치면서 포인트 컬러를 넣어주세요. 오,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논다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줬지만 이렇게 했을 때 또르륵. 왜냐면 원래 과학적으로 사람이 눈에 계속 깜빡깜빡 거려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은 읽어봤죠? Why? 아, 그 책의 인체편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막 하는데 막 아, 눈이 뻑뻑해 눈물이 날 것 같아. 잘하고 있어요. 성공적. 그렁그렁한 눈물 만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촉촉하게 쳐다봐 주시고 끝내볼게요. 아까 사용한 섀도우 여기 펄 있죠? 이 펄 이용해서 얹어줄게요. 하늘 보고 끝부분 여기 속눈썹 위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 번에 쓱 얹지 마시고요. 약간 이렇게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톡톡 톡. 제가 이렇게 살짝 얹어주듯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올려주셔야지 펄 날림도 심하지 않고 펄감도 좀 더 화려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애교살이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지, 애교는 있어야지. 모두에게 표독스러워도 남주에게만큼은 애교를 부리니까. 그것을 위한 애교. 그렇지, 그것을 위한 애교지. 그 남주가 원래 초반에는 깜빡 속아 넘어가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나쁜 행동을 했어. 그리고 꼭 실망했다고. 맞아. 너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이러면서 막. 실망이야. 맞아, 나도 네가 남준 줄 몰랐어. 실망이야.
마스카라는 픽서를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에뛰드 픽서인데요. 이건 진짜 저는 이 픽서를 사실 몇 개씩 막 쟁여놓고 쓸 정도로 좋아는 하죠. 코드 글로 컬러 피 픽싱 마스카라, 요거 디테일 컬링이거든요. 요걸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는 뿌리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발라주시면 돼요. 잠깐 눈 떠볼게요. 지금 집중해가지고 이거 좀 바른 다음에 여기 마스카라 바를 때 일단 약간 집중은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뿌리를 이렇게 안 잡아주시면 속눈썹이 되게 빨리 처지거든요. 그리고 뿌리를 조금 힘있게 잡아주시면 아이라인도 조금 더 진하게 탄탄하게 올라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주신 다음에 위에는 꼼꼼하게 속눈썹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서 발라주세요. 그러면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잘 됐죠? 잘 됐어요. 터치인솔 브라운 마스카라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신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쓱싹쓱싹 톱질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어우,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세워서 한 번 더 이렇게 쓱싹쓱싹 옆으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세워서 발라주시면 결이 훨씬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는 아까 사용했던 블랙 마스카라를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하늘을 보고 레이어드에서 한번 내려줄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조금 더 힘있게 발라주시고 쓱쓱 펴주세요. 이러면 블랙이랑도 어우러지고 브라운빛이 살면서 훨씬 더 눈매가 또렷해지는 느낌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레이어드해서 발라주셔도 예쁩니다. 이어서 미샤 멜팅 파우더 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이건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야 된대요. 쉐킷쉐킷. 그런 다음에 그려줍니다. 여기 파우더 타입이라서 잘 그려지겠죠? 이거 파우더 맞아요? 응. 되게 차가워가지고. 그치. 이 캡슐이 터지는 거잖아. 약간 물 바르는 기분이야. 오,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겠죠? 자, 이렇게 앞머리까지 슝슝 역방향으로 약간 쓸어주시면서 그려주세요. 그러면 앞머리 결이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어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어서 요거 브로우 펜슬로 부족한 부분만 살짝씩 메꿔줍니다. 오늘은 눈썹을 약간 진하게 그려줄 거예요. 인상이 눈에 싹 들어오게. 원래 이렇게 막 서브유즈들은 각을 많이 살려서 그리지만 저는 그렇게 그리면 너무 성숙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안 그리고 약간 좀 진한 느낌으로 인상을 조금 세 보이는 정도로만 갈게요. 요즘 내가 꽂힌 눈썹 뭐야? 산이 없는 눈썹. 자,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예쁜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제 펄을 얹어주면 되는데요. 요거 저는 트윙클팝 코랄 반짝을 얹어줄게요. 저는 원래 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 약간 소리로 배우는 메이크업 컨셉이에요. 자, 하늘 보고 콕 하고 찍어줍니다.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너무 전체적으로 쓱 밀지 마시고요. 그냥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콕콕 찍어주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소리. 어떻게 바른다고요? 콕. 됐죠? 영상에서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럼이. 콕. 아, 맞춰. 방금 삑사리 나가지고 나도 삑사리가 났다. 이거 콕 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얹어줍니다. 아이고, 예쁘네. 확실히 펄을 얹어야 돼. 자, 이어서 블러셔 넣어줄게요. 저 요거 3C 블러링 블러셔 요거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잘 다 발라주신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주세요. 요거는 컬러가 올라오기보다는 약간 얼굴 전체적인 혈색을 조금 잡아주는 느낌으로 위에 광대 있는 여기 라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살짝 주변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또 소리로 삭삭삭삭 이건데? 요거는 약간 빗질할 때 그런 소리죠. 제 귓가에서 그 소리가 아주 맴돌아요. 그치 이렇게 샥샥샥샥샥 하고 있잖아. 아주 귀가 예민한데? 그 소리를 알아치다니. 뿌듯하다. 이렇게 얹어주신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기 요 컬러를 이용해서 광대표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쓱쓱쓱쓱 하고 넣어주세요. 이 소리가 진짜 나거든, 여러분. 제가 쓱쓱쓱쓱 이러는데 진짜 쓱쓱쓱쓱 이러지. 이 소리가 나면 잘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똑같은 소리여서. 소리를 입으로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재능을 찾았어요. 물지인 묘사. 그니까 요 기재단. 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요? 전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시돼서 슥슥. 오늘 블러셔는 티가 많이 나지 않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소울, 감,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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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넣었다
라는 느낌, 그 정도 느낌만 주시면 돼요. 쓱쓱쓱쓱 해서. 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 발라주기 전에 아까 블러셔 사용했던 퍼플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그냥 블러 처리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요거 삐아 태연한 척 한번 발라볼게요. 이름이 너무 와닿는다, 태연한 척. 자, 아까 그 퍼플을 이용해서 태연한 척을 그대로 그냥 발라줄게요. 진하게 올린다기보다는 포슬포슬한 약간 그런 느낌을 살려서 입술 본연의 약간 컬러인 것처럼, 원래 이 정도 혈색은 있었다, 이런 태연한 척. 이름과 잘 어울리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컬러를 넣어서 본인의 입술 원래 혈색이 좀 예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예뻐서 이것만 바르고 멈추려고 했지만 요 컬러 이름이 너무 좋아서 빼놓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컬러의 이름은 다 잊은 척이라고. 혹시라도 지금 실현당했거나 짱겼거나 슬픈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컬러를 좀 발라보세요. 뭔가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분상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머, 잘 어울려. 이 두 컬러를 레이어드 해줘도 굉장히 예쁩니다. 태연하게 다 잊은 척. 우리 노래 제목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태연하게 다 잊은 척. 가사 막 나오는데. 오늘은 포슬포슬하게 좀 퍼지는 느낌으로 넓어지게 그렇게 발라봤어요. 그래서 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했던 거 이거 있죠? 이 아이를 이용해서 외곽 쪽까지 빼놓지 말고 이렇게 한번 발라주십니다.